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구TV에서 생중계를 하여서 전국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대합 리레이 기도회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임할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이지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6절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불안. 우리 옆에 국회라고 하는 큰 집이 있는데 밤낮 싸우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에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반듯한 분들을 잘 뽑아야 되겠어요. 북한의 핵개발 지금 좀 잠시 쉬고 있지만 또 언제가 또 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달아서 터뜨리면 서울 상공에 터지면 100만 명이 죽는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국가 안보적인 문제,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우리 편이 아니고 러시아도 우리 편이 아니고 일본도 우리 편이 아니고 미국은 좀 시큰둥하고 지금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국내로 보면 심각한 편가르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이 나눠져서 좌파 우파 태극기파 촛불파 이게 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죠. 하나.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아이를 안 나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제 결혼 주례사 결론이 기본 3명, 권장상 5명인데 제가 진짜로 이 정치하는 분들한테 아이 넷만 나면 집을 한 채씩 주자 그랬어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애를 넷 나면 획기적으로 좀 출산 장려금을 배로 높여 줘야 되겠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5명 만나면 좋겠어요. 5명. 믿지 않는 사람 하나 낳을 때 우리 5명 나오면 이렇게 한 2, 30년만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려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야지. 전도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 또 육신의 장애, 마음고생,
스트레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꿈과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부터 먼저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절망, 상처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1천여 명만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라에 의로움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의 나라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큰 벽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 휘장 위로부터 쫙 갈라진 것처럼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의의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지닌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천국 시민의 자녀를 주는 자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든지 병이 들었든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 뭐 계속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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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진정한 인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 매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지원금을 받으러 올라옵니다. 농촌교회에 20명이 되지 않는데 한 달 헌금이 5만 원이 안 돼요.
5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목회를 하느냐.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농사 지은 것으로 쌀도 갖다 주고 보리쌀도 갖다 주고 또 채소도 갖다 주고 그거 갖고 사는데 5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도와주는 게 있어. 그걸 받으러 올라왔는데 그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그 시골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목사를 보니까 나이가 또 젊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응, 왔어?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 내가 시골교회 교인도 없고 밤낮 매달 돈 받으러 오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발을 끊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 특별히 옷을 남나하게 입었다고 또 못 배웠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딱 한 번 지난 12년 동안에 성도님 한 분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 멀리 계신데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날 같이 우르르 몰려나가라고 가다가 발을 걸으면 멈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못하고 그냥 바울성에서 막 끝나고 나가다가 멀리서 저를 부르셨는데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 아, 내가 그냥 아무리 바빠도 서가지고 네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걸렸어요. 탁 그다음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옷을 그날따라 좀 남루하게 입고 오셔서 인사도 안 받으셨나요? 제가 마음이 그게 아닌데 제가 아주 대단히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언제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세요. 근데 그 후로는 다시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풀어졌기를 바랍니다만은 바랍니다만은 하여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 특별히 존중해드려야 되고 몸이 불편하신 분 특별히 존중해드려야 되고 아픈 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람이 얼굴이 하얗다고 검어타고 구분하면 안 된다. 미국 법이 흑인 백인 차별하는 것이 아닌데 왜 흑인을 차별하느냐 그래가지고 비폭력 운동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 의로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후로 그가 미국 사회에 큰 의로움의 물결을 퍼져나가게 했는데 특별히 1963년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했던 I have a dream 이 설교는 온 청중을 감동시키고 지금 들어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왜? 지난번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50주년 서거 기념에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걸 거의 다 외다시피 하고 와서 I have a dream 그 메시지를 인용해서 설교했는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잡고 행진할 것을 꿈꿉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흑백 차별되었고 흑인들이 타는 버스, 백인들이 타는 버스, 흑인들이 들어가는 식당, 백인들이 가는 식당, 흑인들이 앉는 자리, 백인들이 앉는 자리 구별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한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는데 되겠느냐. 그러나 그로부터 41년 후에 흑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케냐 사람입니다. 케냐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분인데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같은 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국내 노동자든 국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월급도 안 주고 이런 악덕 업자들이 많다. 악덕 주인들이 많은데
예수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해줘야죠. 왜? 우리나라 와서 고생하니까. 또 우리나라 와서 결혼해 온 분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저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저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 오래전 통계지만은 1년에 2만 5천 명이 시집으로 오는데 매년 8천 명이 이혼당하는 거예요. 아니 2만 5천 명이 시집으로 오는데 8천 명이 이혼을 당하니까, 그것도 주로 구타, 농촌에 와서 막 농사일을 시키면서 일 못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아이를 낳는데도 낳자마자 나와서 또 밭에 가서 밭매라 그러고 일 시키니까 막 고생고생을 하고, 또 말이 안 통하라고 두들겨 패고, 맞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 베트남이 그래도 박항서 감독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안 미워하죠. 박항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원수가 될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참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 참된 의로움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평등, 인권을 얘기조차도 못하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북녘 땅에 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의로움의 나라가 임하면 의로움의 결과로 평화가 임합니다. 왜?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 그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사회가 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의로움, 정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6절 10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움의 결과가 이 평화입니다. 우리 세계의 분단과인 우리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남북 평화의 장을 열어나가야지, 이렇게 북한인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또 우리는 또 가만히 또 참고 있어. 참는 게 능사가 아닌데 말 조심하셔 이래야 되는데, 감독님 외교적으로 우리가 더 강해야 됩니다. 강한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강해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대통령 와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나라가 약해지면 금방 평화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처럼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부터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평화통일 기도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이 몰려들어와서 그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일에 평화가 임하여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총뿌리를 내놓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1989년 11월 저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저 같은 날이 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총 한 번 쏘지 않냐고
베른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는데 우린 75년 동안 계속해서 남과 북이 갈등하고 다투고 촛불을 겨누고 쏘아올리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평화 통일의 날이라고 오게 하여 주되, 한미동이 더 강화되게 하여 주셔서 강력한 안보의식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젠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갈등과 극한 대립의 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하나 못 되는데 무슨 남북이 하나 되자 그래요. 이렇게 사분을 내고 다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권만 취하기 바쁘고 자기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손에 들었던 이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과 배려와 화해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갖고 마음에 물릴 때 하나님께서 평화시대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돼서 기도하며,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북녘 땅에 복음이 증대되고 남북이 평화를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러움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결과가 기쁨, 희락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주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일 좋은 약이 뭐냐?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평안함이 와야 돼. 평안해. 평안함이 임해야 기쁨이 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막 집값은 막 뛰어 올라가죠. 하룻밤 자가면 또 올랐고 또 올라고 또 올라. 어찌 집값이 오르는지. 서울 지역 투기를 잡겠다 하니까 또 이제는 또 수소 용인지구가 막 뛰어오른다고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이제 밖에서 막 또 경기도에서 집값이 뛰어오르고. 미국처럼 집을 30년 월부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30년 월부로. 자기 월급 수준에 맞춰서 한 3분의 1 정도 집값 낼 수 있으면 30년 동안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큰 집을 턱부덕 사. 야, 부자들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심각한 이 저출산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충돌해가지고 지금 총소 없는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또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중동 지역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이것이 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나.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의 근심이 끝칠 날이 없는데,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구한말 시대랑 비슷하다. 막 강대국이 와서 막 우리나라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구한말 시대랑 똑같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00만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국가의 원래 원본이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누가 그걸 슬쩍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윤초 선생이 그 쓴 그 원문
액자를 누가 카페에서 보내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으로 돼 있다니까요. 너 언제 누가 하느님으로 바꿨는지 회개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그 모진 풍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굳건히 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되는 염려, 근심, 불안을 내보나 보내고 주의 기쁨이 충만해서 꿈과 희망을 얘기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깊은 밤 같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같지만 반드시 이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희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애인 비장애인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의로움의 나라. 전쟁 소문이 사라지고 진보 보수와 고수의 갈등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의 나라. 온 국민이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쁨이 넘쳐나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일의 문이 열리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손을 손잡고 한마음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반드시 우리에게 통일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전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위대한 대목의 통일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움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어. 한 번뿐인 인생, 나그네 길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